아, 못했어요? 안 봤는데요. 아, 아니 세상에 항의사를 전달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받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서울에 무슨 외국인 변호사가 나와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못 받는 거예요. 저하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헌법 1조에 보면 맞아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조항인데 거기에 보면 미국 국민들은 집회를 할 권리가 있고 억울한 일 있을 때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청원이 헌법 1조에 들어있어요. 패티션의 권리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취지냐면 종이 서류 말고 이메일로 받는 시스템이 그 미국 변호사는 이제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내부 규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심님께서 그러면 이 서한의 내용, 서한의 취지 이것을 그러면 책임자들에게 전달해 달라 해가지고 말씀을 잘 하셨어요. 아.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했고 정말 책임자들 예. 그러니까 뭐 아무튼 우리나라에 있을지 뭐 외국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굿코리아에서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고 미국 같아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계정삭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더 이슈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레터를 안 받으면 그거 자체로 더 큰 뉴스가 된다. 예. 오히려 안 받는 게 더 뉴스가 된다. 국외코리아는 서울의 소리 제재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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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코리아는 서울의 소리 제재 즉각 철회하라! 네, 서울소리 계정 삭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유튜브 연대 분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6월에 서울소리가 아크로비스타 집필을 시작과 동시에 허위 저작권 신고를 했죠. 누가 했냐? 윤석열의 광 지지자로 볼 수 있는 안정원과 그 건의 사랑의 건의 팬클럽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지를 올려가면서 서울을 그 신고를 하고 허위 저작권 신고를 했죠. 그런데 저희가 기가 막히게 또 그 안정원의 허위 저작권 신고를 구글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받아들여서 즉시 서울소리 계정을 1차, 2차, 3차까지 경고를 주고 바로 계정을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울소리는 그냥 유튜브가 아니고 2009년도에 설립된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유튜브 계정을 그렇게 삭제하는 것들이 이거는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가의 어떤 야비 있지 않나 이런 의혹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폐륜화로 널리 알려진 안정권이 노골적으로 서울에서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공공연히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구글 쪽에서는 안정원이 신고한 허위 저작권 신고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언론이 공정사용 공정 보도했는지를 판단하지조차 않고 무조건 2, 3일 만에 서울에서 계정을 삭제해버려서 서울소리가 많은 신뢰를 잃게 되고 언론사의 그 언론 자유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 구글 코리아 측에 메일을 보내서 또 채팅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잡아주기를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그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14일이 지나서 구글 코리아 측에서 안정근의 허위 저작권 신고가 맞다는 이런 메일과 함께 저희 서울에서 계정이 일부 복귀는 됐는데 지금 어떤 정도로 복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 창출이 안 되는 물론이고 부계정도 복귀가 안 되고 이게 복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글 코리아 측에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분명한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이게 그 어떤 폐류나 윤석열 지지자에 의해서 허위 저작권 신고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확인조차 안 하고 통보조차 없이 삭제했다는 것은 구글 코리아 측의 어떤 월권이고 구글 코리아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합니다. 일반 유튜브도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사로서 10년이 넘게 언론사 활동을 해온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구글 코리아 측은 언론 자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또 안정권 허위 저작권 신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서 계정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측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일방적인 통보로 저희 계정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구글 코리아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어떤 서비스 센터도 없고 우리가 소통할 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할 통로는 메일을 보내고 채팅을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제대로 우리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유튜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그 의문이 듭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어떤 그 안정구 같은 사람이 허위 저작권 신고를 바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였는지 과연 구글 코리아 내에 안정구 같은 세력과 어떤 야합을 하고 안정구를 도와주는 직원이 있는지도 구글 코리아 측은 분명히 이번에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안정권을 위계한 업무 방해로 이미 고소를 했고 안정권에 대해서 13억 손배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측은 이번 서울에서의 계정 삭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영사적인 법적 책임도 있다고 보지만 아직 저희는 구글 코리아 측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그 진보 유튜버들 불이익을 주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측은 우리 기자회견 보시고 분명히 그 서울의 소리 계정뿐 아니라 다른 어떤 진보 유튜버들의 불이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까지 여기서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제가 구글 코리아 담당자에게 수차례 메일을 보냈으니까 그 메일을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게 옳고 그런지를 분명히 가려서 확실하게 서울의 계정에 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고 완전 복구를 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